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분이 이제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적인 그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거는요. 자극적이거나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에서. 그것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일본 영화에 보니까 저도 아버지, 두 딸의 아버지인데 늘 뭐 아버지로서 모자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들이 커가면서 계속 그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후회를 하게 돼요. 애들이 크면서 조금이라도 그늘이 없나, 나 때문에 생긴 그늘이 없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처럼 드라마도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한 아이를 통해서 진정한 엄마가 되는 용기 아니면 희생 아니면 사랑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기라면 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아이를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게 성장하는 드라마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한판석이라는 인물이나 천회장님이나 다른 인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애가 물론 그 감정적인 파장은 크지만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저도 굉장히 애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놓친 부분들도 있고 내가 애들이 나한테 저한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 문제가 어쨌든 드라마니까 문제는 커질 텐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인물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위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거나 뭐 단편적으로 보면 자극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인물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자극적이라고 하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